안녕하세요. 우리 카드 세탁 하승우입니다. 더 스파이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일단 제가 좀 많이 돌아다니는 거를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누워 있는 거 좋아해요. 그러다가 좀 답답하면은 이제 뭐 근처 바다나 뭐 이런데 바람 쐬고 그냥 들어오고, 근처에 월미도 있고요. 그다음 을왕리도 가깝고 그 두 곳을 좀 다녀요. 제가 좀 약간 입맛이 초딩 입맛으로 유명해가지고 라면을 좀 좋아해요. 쉬는 날에도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또 이게 또 이 까다로워가지고 이 매운 거를 또 못 먹고 이래서 진라면 순한 맛 이런 거죠. 네, 스낵면이나 이런 거. 일단은 그 대한항공의 수왕형이 저희 팀에 있을 때 그때 소개 이렇게 받아서 만났고요. 네.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한 500일 넘은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네. 1년 반 정도 연애하고? 아, 그거는 저에게 일단은 모든 걸 좀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약간 입맛이 좀 까다로운데 이게 좋아하는 음식이 분명히 다른데 무조건 제가 좋아하는 걸로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고. 일단은 제가 좀 지우고 싶긴 한데 제 저만의 좀 약간 징크스가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항상 똑같은 양말을 신고 나갔다가 그 다음날에 다른 양말을 신고 나가면 이상하게 경기가 안 돼. 연습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연습할 때도 무조건 똑같은 것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양말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그냥 그 전이랑 계속 똑같이 맞춰요. 그게 이제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예, 그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도 처음에는 그 부담감을 제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게 그 전에 자신이 있었는데 자꾸 경기가 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그 부담감이 좀 배로 됐었는데 그냥 생각을 비우고 코트로 넘어갔을 때 좀 편하게 해보자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그 부담감을 제가 많이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었고 생각을 좀 비우고 공격수에게 맞춰준다기보다는 내 거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게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점점 일단 경기가 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빠져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했었고요. 호건이가 보면 저보다는 주전 경험이 더 많았고 들어가서 잘 해줘가지고 그때 당시 고마웠는데 고마우면서도 저는 다시 제자리를 찾으려고 뒤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게 엉뚱한 플레이를 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좋은 뜻으로 보면은 상대팀이 전혀 예상 못하는 플레이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안 좋게 보면은 저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 약간 이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네. 이상하게 현대가 저희랑 하면 좀 약간 내가 좀 미쳐 사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약간 저희보다 어린 애들이고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고 저희가 오히려 더 다운되고 이러면서 저희 배구를 못했던 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저는 변함없습니다. 그때 상황을 모르시는 팬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때 상황을 좀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 그게 이쪽에서 누가 수비를 했고 공이 좀 멀리 가가지고 경보경이 토스를 했었는데 그게 원래는 라이트 어택이 올라가야 되는 볼인데 공이 네트 쪽으로 많이 붙었어요. 경보경이 토스하면서 제가 속으로 나한테 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은 있었는데 원래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근데 이상하게 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때렸죠. 네. 선수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늘 배우고 싶어 하는 선수인데 그 챔프전을 하면서 그 약간 노련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경기 중에도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나 경기 운영 같은 거를 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수업 중이었어요. 근데 수업이 좀 하기 이게 싫은 그때였는데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근데 이제
키 큰 사람 두 명만 체육관 강당으로 이렇게 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키가 좀 많이 작았어요. 근데 제가 간다 했죠. 키도 작은데 수업하기 싫어가지고. 갔는데 애들 한 20명 정도 이렇게 다 모여 있더라고요. 내일부터 이제 너희는 배구단이니까 나오면 돼. 그냥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것도 하고 다음날에 나갔는데 저 혼자 나갔어요.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네. 아니 그때 이제 원래 배구부가 있었고 이제 그 어린애들 이제 뽑는다고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저 혼자 있었고. 근데 그때 4학년에 먼저 배구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상욱이에요. 네, 이상욱. 아 진짜요? 네.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세타를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계속 공격을 쳤어. 그래서 공격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카드 돌풍이라기보다는 우리 카드 팀이 이제 작년 시즌도 그랬고 그전 시즌도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여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중부대가 좀 더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아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지방대랑 수도권 대학교랑 이렇게 같이 시합을 했어요. 아마 그때부터 이렇게 같이 시합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저희도 많이 지고 당연히 지방대라서 안 됐었는데 점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고 이렇게 코치님도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좀 빡세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원래 당연히 안 되는 대학교랑 시합을 했던 건데 이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런 대학교들도 몇 있더라고요. 수도권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자신감도 생기고 해서 그때 아마 창단 첫 우승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중부대 출신들이 좀 많이 프로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저 왔을 때는 중부대 출신이 진짜 몇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대한 얘기를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부대가 좀 많이 올라와서 프로에도 좀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프로 와서도 다 같이 이제 시합을 뛰어가지고 조금 더 학교를 알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밖에 있으면서 좀 힘든 거는 당연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대학교까지는 시합을 계속 뛰다가 프로 와서 이제 시합을 못 뛰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하던 배구도 다 까먹고 경기를 하도 안 뛰니까 들어가면 너무 긴장되고 해서 점점 실력이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주위에서 하는 말들이 언제나 이렇게 약간 좀 마음적으로 흔들릴 때 그래도 프로에서 제일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네, 그렇게 많이 그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시합을 못 뛰더라도 좀 오래 버텨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당연히 너무 좋은 기회가 왔어요. 감독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인터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이 이제 다들 막 이게 주위에서는 감독님이 너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해주시는 게 그만큼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제가 거기 구미 그 LIG가 KB가 구미에 있을 때 제가 그때 볼보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선수형을 봤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한 6년을 볼보이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선수형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저는 제가 외국 배구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저 일본의 그 유키랑 그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유스 갔을 때 아마 그때 일본에서 처음 봤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봤을 때도 정말 잘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국가대표 에이스 너무 잘하고 있고 멋있어가지고 그 저희 팀이 이제 선수들이 일본 배구를 좀 많이 이렇게 보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따라하려고 수비나 이런 저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배우면은 저희 팀에 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게 장난식으로 저희 팀에서 이게 상욱이랑 최영규랑 이렇게 하면 세 명이 95년생이고 그래서 9호 라인 이렇게 좀 뭉치라고 이렇게 저희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엔 형규가 제일 잘 맞은 것 같아요. 정확한 주량은 모르겠는데 저는 먹다가 이렇게 좀 힘들면 안 먹는 편인데 형규는 그래도 끝까지 먹더라고요. 상욱이는 저보다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현용이 형인 것 같아요. 현용이 형은 이제 그냥 웨이트를 해도 하다 보면 이제 약간 힘이 들면은 저희는 이렇게 좀 내려놓을 때가 있는데 현용이 형은 너무 FM처럼 계속 필수 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현용이 형이 오기 전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현용이 형은 진짜 FM이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믿지 않았었는데 막상 와서 이렇게 보니까 왜 지금까지 배구를 하고 있는지 알았었어요.
이 세 계획은 열심히 노력 중인 거예요. 딸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저희 쪽 모든 사람들이. 저는 딱히 상관없는데 누구든 괜찮거든요. 근데 딸을 요즘엔 딸을 좀 많이 원하더라고요. 일단은 빨리 아기를 가지고 일단 제일 큰 목표는 집을 사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난다면 그래도 저희 집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난 전 안 시킬 거예요. 단호하시네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운동은 제가 이렇게 그래도 해봐서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안 시키고 싶고 약간 저는 모든 거를 그냥 알아서 하라고 편안하게 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라고. 네. 일단은 그 성격으로 보면은 둘 다 약간 코트나 밖에서나 약간 똘끼가 있다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밖에서도 좀 이상한 장난치는 거 많이 좋아하고요. 쓸데없는 개그도 좀 많이 하고. 저 전세현 선수요. 원래 세현이랑 좀 친하게 지내가지고 옛날부터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부터 아예 알고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도 집에 놀러오고 했었어요. 네, 감독님 그 약간 저를 제가 이렇게 세상에 이게 약간 빛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작년에 많이 부족했는데 잘해줬다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네 약간 저는 좀 많이 아쉬웠고요. 내년 시즌에는 우승으로 좀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잡은 챔프전 우승을 좀 놓쳐가지고 좀 다들 많이 좀 아쉬워하고 그러셨을 텐데 다가오는 B시즌에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 시즌에는 목표를 좀 통합 우승으로 잡고 네,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스파이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